밤에 좀 무섭지. 근데 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를 해야 되겠다면. 아 그렇지. 그 정도 하려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소개 영상을 찍을 때 아까 네. 소개하실 때 네. 연애 관련해서 내가 이거 잘 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네. 궁합 보고 이런 거는 다들 하시잖아요. 그렇죠.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방. 헤어진 연인. 난 아직까지 저 사람한테 미련이 남아있어. 나 저 사람 어떻게 다시 좀 내한테 왔으면 좋겠어.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만의 비방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한 거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 근데 밥그릇인데 지금 소개시켜 달라고요. 그 밥그릇을 통해서 또 다른 밥그릇들이 오지 않을까요? 아 그래요. 그러면 조금만 맛보기만 네. 제가 네네네. 다 알려줄 수는 없고 네. 뭐 사랑을 하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좋고 나는 그 사람 몇 그릇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 어떡하지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보통 이제 우리가 부적을 적죠, 그죠? 네. 요 방침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해보고, 그래도 안 들었다. 네. 근데 뭔가 연락이 없었는데 연락은 한 번은 왔다. 그랬을 경우에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돈 드리기 전에 돈 안 드리고 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은 거울을 사세요, 거울. 손거울 있잖아요, 손거울. 네네네. 손거울을 조금 동그랗게 좀 더 크기만 한 거. 손거울을 사가지고, 그 상대의 이름 예를 들어서 뭐 백 대표님이 뭐 몇 년도 몇 월생 네. 백 이렇게 적어요. 네네네. 이걸 적고 그 거울에다 적어. 적고 바닷가나 우리 부산은 낙동강이잖아. 네. 낙동강 뭐 해운대 강알리 또 뭐 송도 이런 물이 있어야 돼. 네네. 그러니까 밤에 좀 무섭지. 네. 근데 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를 해야 되겠다면 아 그렇지. 그 정도 하려면 밤 10시쯤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갑니다. 거울에다가 이름을 적어 가서 이제 바닷가를 다 보면서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이름을 세 번을 읽어요. 네.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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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세 번을 읽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용왕님전에 빕니다. 네. 자, 이 사람이 저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. 인연상보를 주십시오. 라고 네.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선 그 거울을 물에 빠뜨려요. 그리고 돌아오시면 돼요. 거울을 그냥 버리고? 네. 물속에 빠뜨리고 오시면 됩니다. 그냥 물에 앞에 아니면 저 멀리 던져야지. 아,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. 그러면 진짜 이제 방법이 또 있죠. 그것은 궁금하시죠? 네네네. 그거는 저를 찾아오시면 해결이 되겠죠.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. 부산에 여기 중구에 계시는데 여기 위에 지금 전화번호 떠 있죠. 여기에다가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알려주신다는데 아 근데 되게 궁금하네요. 그죠. 네.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와보시면 아시겠죠.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